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지금 저희가 책임물들을 사러 왔습니다. 한번 이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 진주 슬라임. 오, 이거 뭐지? 젤리괴물 슬라임. 괜히 좀 뭐가 막 보고 손이 막. 저 이거랑요. 아, 잠깐만. 이거 진주 아이유 슬라임 핑크. 아이유. 네, 이거 한번 가서 까보도록. 말! 야! 구글! 구독해주세요! 액계를 저희가 로기하고 또이가 샀던 거 영상 보여줘. 와, 예쁘다. 첫 번째 아이유 진주괴물입니다. 얘는 만드는 건가 봐요, 직접. 오! 여기 진주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액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슬라임입니다.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누르면 돼요? 네. 오! 잠깐만, 미니 이거. 이거 꺼낼게요, 그러면. 아, 꺼내서 누는 겁니까? 꺼내서 이거를 이걸 펼친 다음에 펼치고, 한 번에 누르면 될 것 같은데? 부어주세요! 오. 그거 진주섬에 온 듯한 그런 그러네, 약간 한국 분이 이런 것 같은데? 섞어주시죠. 섞어봐요. 네, 로기님 섞어주시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느낌이 뭔가 뽀드득뽀드득하고 아주 느낌이 아주 예술적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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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때요? 왜 이렇게 막 슬라임같이 막 이게 슬라임이에요. 오, 슬라임이. 와, 와우. 끈적끈적해요. 저도요. 느낌이 막 뭔가 다 잡아먹는 느낌이에요. 저도요. 괴물이에요, 이거. 어, 그러네. 맞네. 맞아요. 이게 아이유 진주 괴물인가요? 괴물이에요. 느낌. 뭐지? 끈적끈적했던 게 바로 없어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터치 터치 베이베. 늘려볼까요? 오케이. 원, 투, 쓰리, 쭉! 우와! 우와! 우와, 이걸 오케이. 이제! 오우! 다시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오케이. 다시 우와! 진주 괴물입니다, 진주 괴물. 이거 보면? 오! 와우! 오, 되게 신기하네, 근데. 재밌네. 냄새 뭐예요? 이게 소리가 날까요? 조용히 해보세요. 네. 실패. 알티네스도 한번 만들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제품 이름은 마카롱 속에 진주. 네, 마카롱처럼 생겼어요, 진짜. 네. 어, 마카롱 맛있는데. 와우, 와우, 색깔 봐요. 핑크 핑크 베이비. 여러분 얘는 이렇게요, 그냥 끊어져요. 아, 그러면 느낌 알잖아요, 뭔가 다르다는. 오,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오. 여러분 이거는 뭔가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브루츠! 브루츠입니다. 파인애플 향이 날 것 같은데? 파인애플! 와우! 쭉... 네, 탱글탱글한 거요? 아, 탱글탱글한 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일 탱글탱글하네요. 이름이 있고! 이게 이거예요. 오! 반짝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또 달라. 이거는 아이유 진주 슬라임이고 얘는 진주 괴물입니다. 얘는 완전 색깔이 와, 완전 핑크. 장난 아닙니다. 오! 오! 와우! 제일 마음에 드는데? 제일 탱글탱글한가요? 어, 여기 진짜 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얘는 안에 이렇게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이. 지금 보면 이렇게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예쁘다. 예쁘다. 핫핑크. 핫핑크. 와우! 오, 진짜 예쁘네요, 얘는. 네. 마지막! 젤리 괴모 슬라임입니다. 변색 젤리 구슬 슬라임 세트. 얘도 집어넣는 거네요. 네. 한번 넣어봅시다. 갑니다! 고! 오, 얘 색깔이. 근데 구슬 생각보다 없네. 그 구슬이 적네. 오. 구슬이 조금. 오케이, 갑니다. 섞어주세요. Shake it. 와우! 뭔가 늪지대에 들어가 있는. 네, 얘는 진한 녹색이네, 진한 녹색. 뱅. 뭐죠? 뭐죠? 이거 뭐? 오! 오, 왜 도망갑니까 아직? 오, 아 얘가 확실히 더 탱글탱글거려요. 어디요? 탱글탱글. 근데 막 튀어나오는데 구슬이 얘는? 구슬이 막 탈출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리고 얘는 아예 과일처럼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이하게. 우와, 뭡니까? 이 딸기 모양처럼 생겼어요, 딸기. 여기 보십시오, 이거. 오. 오. 와, 예뻐. 와. 어, 소리가 안 터집니까? 구슬이 으깨지. 안 터집니다, 안 터져. 해봐요. 아, 해! 근데 제품 두 개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유 색이면 좋고. 네.
아이유 진주 괴물. 아, 아이유 진주 괴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제일 이렇게 잘 늘어나고요. 아, 와, 진짜 느낌도 좋아. 그리고 진주도 제일 많고요. 아, 맞아. 이 뽀드득 소리. 이 뽀드득 소리. 그래서 저는 얘가 제일 좋아요. 그럼 미니는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이거요. 왜요? 색깔 때문에? 좋아요. 아, 냄새가 좋아서요? 네. 아이유 진주 괴물. 얘가 아이유 진주. 최고로 느낌이 좋습니다. 이게 끈적끈적하면서 늘어나는 이 느낌이 약간 최고인 것 같고. 예이. 어, 냄새도 괜찮아요. 저는 이 제품을 최악으로 뽑겠습니다. 왜죠? 이유가 뭡니까? 구슬이 막 튀어나옵니다. 아, 맞아요. 만지는 느낌도 별로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슬라임이 가장 좋아 보이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이 슬라임을 가지고 다른 챌린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녕. 아유, 진주 괴물입니다. 이거 진짜 뽀득뽀득하고. 오, 소리도? 오, 차가워. 좀 늘려보세요. 얘가 제일 잘 들어요. 와. 예. 얘는 쟤보다 덜 늘어나요. 좀 탱글탱글해요. 좀 많이 탱글탱글해요. 아, 근데 모양이 색깔 이쁩니다. 이 색깔. 이 흰 색깔. 오. 오. 잘 늘어납니까? 늘어납니다. 늘어나네요. 오. 단지 세게 잡아당기면 안 된다는 점. 이렇게 딱 눌러주면. 아, 색깔이 예술입니다. 얘네. 예술이야. 예술이야. 눌려보세요. 예술이야. 대박이야. 오,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특히